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군대의 여름은 더욱 짜증이 나죠. 습기와 열기가 혼합된 공기를 수십 명이 마시고 내뱉고 있으니 사람들로 꽉 메워진 내무실이 그날따라 더욱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힘이 없는 아랫병사들은 혹시나 고참들의 신기를 건드릴까 더욱 몸을 움츠리고 있던 날이었죠. 취침 시간이 되어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담비린내 나는 공기로 모두들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던 중에 장난기 많은 이 병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뭐냐고요? 바로 무서운 이야기나 하며 더위를 잊어보자는 거였죠. 잘 기억나진 않지만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그의 응하는 대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김상병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야기와 동시에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작은 종이 쪽지 같습니다. 접혀진 종이를 펼치고 라이터 불로 비춰보니 한 기사를 스크랩해서 오려둔 것이더군요. 대충 제목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실종된 사체를 발견. 비닐하우스. 내가 사는 곳이 한적한 지방이라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난다. 서울 애들처럼 클럽이나 나이트를 다니며 놀아보고도 싶고 그렇게나 많이 열리는 축제나 콘서트에 한 번쯤은 참석해보고 싶다. 하지만 여긴 대한민국의 여느 지방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혜택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곳이지만 그나마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그다지 큰 간섭이 없다는 것.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런 조건 때문일까? 나처럼 공부엔 관심이 없고 재미거리나 찾아다니는 족속들에겐 뒤틀리기 쉬운 곳이다. 오늘은 준이 녀석에게서 여학생들을 헌팅했다는 연락이 왔다. 같이 놀기는 해야 될 텐데. 젠장. 이놈의 시골 구석엔 우리가 갈 만한 술집이 하나 없다. 준이놈과 어떻게 할까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아지트에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사실 아지트라고 할 것도 없다.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시골 산길에 비닐하우스이니 가끔 우리는 여기에서 밤에 모여 몰래 술이나 담배를 즐기는 편이다. 이런 후질구리한 지방에 사는 죄로 아주 어울리는 탈선의 장소다. 뭐, 저기 멀리서 준이 녀석이 슬렁슬렁 걸어오고 있다. 곁에는 다른 사람들도 보이는데 딱 보기에 헌팅했다는 여자애들이 두 명인 것 같고 한 명은 누구지? 걸음걸이가 낯이 익긴 한데 준이 녀석이 민수놈과 함께 오고 있다. 짜증부터 밀려왔다. 민수는 뚱뚱한 몸집에 어눌한 말투를 가진 녀석으로 우리에게 괜시리 아부를 떠는 인간이었다. 한마디로 친구라기보다 시다바리 같은 녀석이었다. 여자애들에게 인사를 하고 준이 녀석을 째려보았다. 아씨발, 저 새끼는 왜 데려왔어? 술 맛 떨어지게. 아 미안 새끼야. 아 시내에서 만났는데 지도 계속 껴달라 그러는데 뇌물차게 거절하기도 그렇지 않냐. 뭐 그래도 전마가 돈 좀 있으니까 우리도 좋지 뭐. 너무 그러지 마.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그렇게 민수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은 비닐하우스에 들어갔다. 간간이 오는 곳이지만 이곳은 나에게 딱 어울리는 곳 같다. 조용하면서 따뜻하고 별것 없는 공간이지만 달빛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다. 여자애들 때문인가? 오늘은 왠지 술이 좀 더 받는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이
어라, 술이 다 떨어져 버렸다. 뭐 그래, 안 그래도 옆에서 재수없게 히히 웃고 있는 저 민수놈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심부름이나 시켜야겠다. 아, 민수야, 가게 가서 술 좀 사. 나 혼자? 에이, 혼자 어떻게 가? 가게까지 10분도 더 걸리는데. 무서운데 같이 가면 안 되냐? 미친 새끼, 지랄을 하세요. 남자 새끼가 소심해가지고. 야, 분위기 깨지 말고 얼른 갔다 와, 새끼야. 알았어. 그럼 갔다 올게. 니들 여기 계속 있을 거지? 응? 웃긴 새끼. 왜? 도망이라도 갈까봐? 얼른 갔다 오기나, 임마. 비닐하우스를 나선 민수는 가게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저 새끼 뛰는 폼 좀 봐라. 더럽게 살은 쪄가지고. 아, 보고 있으면 짜증난다니까. 괜시리 주제가 녀석의 흉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10분, 20분, 30분이 지나는데 녀석이 오지 않는다. 아, 새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진짜. 아, 그러게 말이다. 이 새끼 오기만 해봐라, 진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떠올랐다. 야, 우리 저 새끼 굴려줄까? 오, 재밌겠는데. 근데 어떻게 굴려주지? 간단하지 뭐. 여기 가까이 오는 소리 들리면 문 잠그고 조용히 있으면 돼. 맞다, 저 새끼 겁 많잖아. 아마 무서워서 오줌 쌀지도 모르겠다. 어찌 보면 상당히 잔인한 놀이이다. 마을 빛이 사라진 비닐하우스 밖으로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상상하기 힘든 공포라 몸을 짓누르게 될 것이니. 하지만 잔인함 따위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늦장 부리는 민수 녀석을 골려주고 싶었고 결국 계획을 실행에 이르게 되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술병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 녀석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계획한 대로 문을 걸어 잠그곤 어두운 곳에 몰래 몸을 숨겼다. 점점 병 부딪히는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녀석이 문을 잡고 흔드는 모습이 비춰졌다. 아, 준이야. 이철아. 뭐 하는 거야? 장난치지 마. 빨리 문 열어줘. 녀석의 목소리는 점점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재미있다. 억지로 웃음을 참고 계속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녀석의 발악은 더욱더 격해져갔다. 야, 빨리 문 좀 열어줘. 아,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우는 듯한 소리가 재미있어 좀 더 지켜보고 있었는데 녀석이 좀 이상하다.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하듯이. 알지 마세요. 왜 이래요? 야, 씨발, 빨리 문 좀 열어봐. 제발. 뭐야? 야, 준이야, 비명소리가 좀 이상하다. 누구한테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녀석의 비명소리는 심상치가 않았다.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아, 저 새끼 이젠 쇼를 다 하네. 좀 놀아줬더니 겁이 없어. 혼 좀 내줘야겠네. 준이 녀석도 겁에 질린 목소리를 하며 괜시리 더욱 성질을 냈고 서둘러 문으로 걸음을 박쳤다. 빼꼼히 문을 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가슴이 덜컹 내려앉을 것 같다. 민수 녀석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다. 눈은 하얗게 뒤집혀져 있었고 입에는 거품까지 물고 있었다. 주위엔 녀석이 들고 온 술병이 난잡하게 흩어져 있었다. 야, 임마, 정신 차려. 야, 일어나란 말이야, 새끼야.
이런, 아무래도 장난이 너무 심했다. 녀석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인다. 아무리 뺨을 때리고 목소리를 높여보아도 녀석은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옆에 여자애들은 무섭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어서 이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 고민하다가 나는 여자애들과 이곳에서 녀석을 지키고 준이 녀석은 가게로 달려가 녀석의 부모님들께 전화를 하기로 했다. 여자애들이 계속 칭얼거리고 있다. 짜증이 난다. 모든 것이. 어쩐지 아까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니. 시간이 흘렀다. 마을로 간 준이 녀석이 돌아왔다. 뭐라고 하시던? 야, 말도 마라. 뭐하다 그렇게 됐냐고 어찌나 몰아붙이시던지. 아, 죄송하다고 하다가 겨우 끊었어. 뭐, 그래도 금방 여기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야지 뭐. 괜시리 여자애들까지 피해를 주기 싫어 먼저 마을로 돌려보냈다. 우리는 쓰러져 있는 민수 옆에서 혼이 날 걸 두려워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간은 다시 흘렀다. 얼마나 흘렀을까. 이곳으로 한 아주머니가 걸어오고 계셨다. 야, 니들! 아주머니는 우리를 한껏 째려보셨다. 우리는 다짜고짜 정말 죄송하다며 용서해달라며 무조건 빌고 또 빌었다. 정말 죄송해요. 진짜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민수가 이렇게 기절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아주머니께선 다시 말을 이으셨다. 겁대가리 없는 새끼들. 밤에 이런 데 와 있는 꼬라지 보면 알만하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여 꺼져.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기만 해봐. 정말 죄송함 밖에 들지 않는 우리는 고개를 조아리며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한참을 도망치듯 길을 걷다가 문득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민수 그 녀석 비대에서 무거울 텐데 아줌마 혼자서 어떻게 녀석을 데리고 가려는 거지? 생각과 함께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비닐하우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는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흐릿한 형체로 두 실루엣이 보이는 듯 했다. 나는 왠지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장면은 아주머니가 민수의 머리채를 휘어감고선 질질 끌고 가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잘못 보았을 거라고 고개를 흔들어 대기만 했을 뿐 다시 돌아가 볼 용기 따위는 없었다. 그렇게 마을까지 다다른 우리는 찝찝한 기분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순간 준이 녀석이 이상하다. 야, 이철아. 나 왠지 무서워. 야, 이 새끼야. 왜 그래 또 임마. 녀석의 떨린 목소리에 나까지 전염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녀석의 이어지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져 갔다. 난 민수 부모님께 이거 이 일 있잖아. 내가 전화했었잖아. 근데 다 여기가 어딘지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랬다. 준이 녀석이 다시 민수 집에 전화했을 때 민수의 부모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화부터 내셨다. 야, 이 새끼야, 거기가 어디야? 어딘지 말을 해야 갈 거 아니야? 김상병은 이야기를 잠시 끊었다. 우리는 소름이 끼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침묵의 끝은 다시 김상병이 깼다. 아까 꺼내놓은 스크랩한 신문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경상남도 땡땡시 땡땡구 1900땡땡년 5월 5일 21시경 산속에서 실종되었던 김병수 군을 시체로 3개월 만에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시체의 특이사항으론
몸에 피가 하나도 없이 말라붙어 마치 미라와 같이.